low ball, low balling, low balled, 뭐 현재, 뭐 완료, 진행, 뭐 다 되는데요. 네. 이게 로버? 낮은 공? 자, 협상에서요.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너무 진짜 이거는 인간적으로 진짜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캐럿 마켓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30만 원에 올렸어요. 네. 근데 아 저기 죄송한데 너무 이거 필요해서 10만 원에 주시면 안 돼요? 10만 원에 주시면 안 되냐? 아 그냥 제발. So it's like this is lowball. That's a lowball. 전형적인 lowball. 네. Okay. So of course sometimes 이렇게 negotiate 할 때 이제 조금 내려서 얘기하는 게 that's part of the deal, art of the deal. It could be a strategy. It is a strategy, right? So you never say I'll buy it. You try to say 25만 원에 될까요? 근데 나는 27만 원에 살 마음이 있을 때, you know what I mean? But 이것은 너무 내려간 거잖아요. 너무 too much지. 양심이 없어 보이는 거지. Yeah. 그래서 low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ow. 미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아, 진짜 걔 로버했어? Oh, so cheap. So cheap. So cheap. Yeah. 너무나 깐깐하고, 깐깐하대. 너무나 그 구두쇠. 구두쇠고. 이런 느낌이에요. 바로 나요. 그래서 그 향수를 딱 뿌릴 때 냄새 확 나잖아요. 네. 그 뉘앙스를 확 풍기고 싶으면 로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Yes, yes.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제가 2년 동안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살던 어느 빌라의 집주인은 조금 인색하셨어요. 많이 인색하셨어요. 아, 진짜. 네. 이사 가실 때까지 진짜 끝까지 와 몇만 원 때문에 제가 이분 2만 위해서 2만 원 때문에도 그런 적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와, 제가 여기 있다는 막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티커도 사드리고 맞아요. 가짜 CCTV도 달아드리고 월세 안 나는 사람이 언제 집에 왔는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그냥 저한테 맨날 항상 여기 너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그 전 주인이 에어컨을 꼭 사야 된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왜? 이미 달아놨으니까. 네. 그래서 아 저 근데 급한 걸 그 사람들 알았어요. 그럼 안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급한 거 알았어요. 마음에 든 거 알았어요. 근데 집 주인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And then 갑자기 언젠가 저 보고 언제? 내가 그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하면서 이 에어컨 이거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저랑 뭐 몇만 원 뭐 맞아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어차피 에어컨이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집에 그러면은 집주인이 하면 사시죠. 그러니까 아 이놈의 에어컨 또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격으로 1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70만 원 어떠시냐 라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야 50만 원도 제가 살까 말까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덕분에 이렇게 우리 전국으로 로우발링 표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로우발링.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진짜 낮은 가격을 엄청난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니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바꾸셨어요. 50만 원에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알았어 했는데 그 다음날에 오더니 그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기분 나빠 이러는 거예요. She offered 제안을 했어요. She 네. offered a lowball offer. And then changed her mind. 그리고 너무 어렵게 굴었어요. 맞아요. She was being so difficult. 너무 어렵게 굴었다. 진상이었다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표현한 거예요. She was being so difficult. 엄청나게 나이스하게. 그죠. Alright,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상황입니다. 내 차를 팔려고 하는데 구매자들이 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I'm trying to sell my car, but all these buyers are lowballing me with ridiculous offers. 동의어 나왔네. 네. 네. 힘들어도 싸게 넘기지 마. Don't settle for less. 누군가는 그 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거야. Someone will recognize its true value. Yeah. So 이 B 표현은 진짜 모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진짜요. 사람 대해서도. 맞아요. It을 그냥 your로 소유격으로 바꾸면 돼요. 응. Don't settle for less. Someone will recognize your true value. 응. 아유, 근데 연애했는데 계속 실패해가지고 응. 그냥 얘가 제일 괜찮으니까 얘랑 그냥 결혼할까? 안 돼. Don't settle for less. 이렇게 얘기한 거죠. So don't settle. 정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싸게 넘기지 마. 힘들어도 그냥 막 아무나 결혼하지 마. 우리 한국말로는 동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겠지만. 네. Alright, anyway, that's bonus sentence right there. Let's move on to today's situation. 지인과 중고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t's listen to the dialogue. I listed my bike for $200 and someone offered me $50. Talk about a low ball. Maybe they thought they were at a garage sale.
I should just start at $300, so I have room to negotiate. That could work because it creates some wiggle room, but it might also deter serious buyers. I listed my bike for $200, and someone offered me $50. Talk about a lowball. Maybe they thought they were at a garage sale. I should just start at $300, so I have room to negotiate. That could work because it creates some wiggle room, but it might also deter serious buyers. Okay, 너무나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I listed my bike for $200 하고 하자마자 뭐가 생각나요? I listed my bike for $200. Like 편지? 종이? 아. 어디가 생각나요? Like 중고 플랫폼? 그렇죠. Right? 중고나라? 네. 이런 뭐 you know? 그런 게 생각나죠. 네. 내놨다. 올렸다. 내놨다. 그렇죠. Right? So I listed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Yeah, posted my bike는 no. 문맥이 더 필요해요. 맞아요. I posted my bike for $200 on somewhere. 근데 I listed my bike도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I listed my bike for $200. 그러면 중고에 어디 올렸다. 그렇죠. 느낌 확 나요. And someone offered me $50. 아 너무했다 진짜. 네. 양심 없다. 4분의 1일. 예. 와 이거 완전 로우버다. 이것은 talk about a lowball. 완전. Yeah, talk about 이것은 동의하는 표현인데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이건. So talk about a lowball. 완전 로우버다. Maybe they thought they were at a garage sale. 아마 그들은 차고 세일인 줄 알았나 봐. So this part 이거는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야 이게 무슨 차고 세일인 줄 알았나 봐. 이게 무슨 차고 세일이야?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데 그쵸. 일단 차고 세일? 이게 뭐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미국의 문화니까요. 뭐죠? 자기의 차고에 자기가 쓰던 물건을 yeah. 그냥 네이버에 그냥 파는 거예요. Right. So 저렴하게. Like very, very cheap. 너무 저렴하게. 근데 가끔씩 garage sale에서 막 엄청난 보석 같은 게 발견되고 그래요. 그러기도 하죠. Yeah. So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뭐 중고 플랫폼인 이거를 또 브랜드 이름을 얘기 못하니까 지금 anyway 근데 한국말로 하자면 이게 무슨 길거리 뭐 시장이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근데 maybe they thought they were a garage sale right? 그래서 garage sale 있는 줄 알았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그냥 300불에 시작할 걸 I should just start at $300 not 3,000 왜냐면은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So I have room to negotiate. 협상할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room은 여지를 의미를 합니다. Yeah. 방이 yeah. 아니에요. So 300이니까 그러면 좀 숨이 쉬어지는 거죠. Right? That could work because it creates some wiggle room. 웨거 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될 수도 있다. So 이것은 또 뭐 협상이나 결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또 여지를 의미를 또 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So 룸을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wiggle. Wiggle. That could work because it creates some wiggle room, but it might also deter serious buyers. Right? 단념시키다, deter. 아, so 유턴시키는 느낌? 그렇죠. Alright, let's go to pattern expression practice. So water를 한번 더 넣어봤습니다. 친구가 연봉 협상을 했는데 와, 제시된 금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진짜 놀란 상황이에요. 완전 너무 후려친 제안이네. What a low ball offer. Yeah, what a low ball offer. What a low ball offer. 로라 선생님, 그 저희 책을 한번 집필해 주세요. 저희가 한 달에 9,000원 드릴게요. What a lowball offer. What a lowball offer. Number two. 연봉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실망이네요. 그러니까 인상을 요청했는데 I asked for a raise. But 되돌아온 제안은 터무니없이 낮은 연봉이었어. 되돌아온 제안. Counter offer죠. Counter offer. But the counter offer was a low ball.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은 연봉이었어. I feel undervalued.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기분이야. Oh, this is the worst of the worst, right? No yes. raise, counter offer with a low ball and feel undervalued. All right, number three.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설명 글입니다. 이 작품은 내 자부심이자 기쁨입니다. This piece is my pride and joy. 너무 낮은 가격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I won't accept any lowball bids. So 여러분들이 진짜 자부심이나 뭐 부모님이 주신 거나 뭐 진짜 할머니가 주신 뭐 목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이 팔아야 돼요. 100만 원에다 내놨는데 70만 원, 60만 원 이러면 진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미리 저기요.
낮은 가격 제한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오지 않기를 바라며. Alright,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적혀보는 시간입니다. Number one. Insult라는 단어 여러분. 낮은 연봉 제시로 그들을 모욕하고 싶지 않아.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insult them with a lowball offer. Right. So 착한 사장님, 착한 사장님. 그러네요. 어떻게 막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복 받으세요, 이런 사장님들. 네. Alright, number two. 카메라를 리뷰하는 유튜버. 이 카메라는 200, 300달러에 팔 수 있어요. 만약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120? 뭐 140 정도? You could sell this camera for $200, $300. Maybe if it's lowball, $120, $140-ish. 이렇게. Alright, number three. 부동산 유튜버가 집을 매매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어떻게 가치를 더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 제한을 피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add value and deflect lowball offers? How can we add value and deflect lowball of offers? So, 여러분들이 number one, 저희 웹사이트 home.ebs.co.kr/rae 반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let's move on to bonus synonymous native expressions. So, lowball 대신 undercut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보통 경쟁 회사들에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 원에 하면은 우리가 8천 원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7천 원 내리죠. 이게 서로 언더컷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yeah. so 내 휴대폰을 팔려고 했는데 다른 판매자들이 그것을 반값에 제시해서 나보다 저가에 팔았다. So I was trying to sell my phone, but other sellers undercut me.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Undercut me. 누구를 언더컷했다? Me. Undercut me by listing theirs at half the price. 아, 이거는 참 서로 살 깎아먹깁니다. Yeah, yeah. All right, and haggler. Haggler, 흥정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를 하죠. 이거는 흥정하는 너무... 것을 haggle이라고 하거든요. Haggle, 맞아요. 그래서 Can you haggle, David? No, of course not. I'm dumb when it comes to negotiations. Same here. Yes. So 근데 너무나 진짜 너무 100원도 깎아줘요. 진짜 많이 깎아줬는데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haggler 귀찮게 haggler.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가격을 낮추면서. Okay, and 나머지 표현들은 85쪽 참고해 주시고요. So drive a hard bargain, 뭐 nickel and dime. 아, nickel and dime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요? Oh sure. Because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undercut, haggler, 뭐 bargain은 이제 많이 쓰고 당연히 bargain down. 또 많이 쓰고 하지만 nickel and dime 요거 좀 뭔가 이거 뭐지라고 하실까봐 5센트랑 10센트요 선생님? 그쵸 nickel 5센트면은 한국으로 얼마죠? 오전이 50원? 거의? 70원 뭐 네 그리고 이제 dime 요것은 100원 한 120원 100원 120원 10전이니까 yeah. So 작은 금액에 대해 지나치게 따지면 협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the buyer tried to nickel and dime 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Nickel and dime me. 동사야. 뭐 투부 정사라고 또 우기지 말고. The buyer tried to nickel and dime me on every aspect of the house. 집의 모든 측면에서 돈을 아끼려고 했다. Alright, let's move on to 원더민드만 알고 있는 뉘앙스. Let's go. 그래서 앞서 로버 하는 사람은 이제 저희가 구두쇠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구두쇠라는 것은 명사로 로버러 안 되거든요. 네, 안 돼요. 해글러는 다른 느낌이고 괴롭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구두쇠, 짠돌이가 영어로 cheapskate. 네? cheapskate. 스케이트가 싸요? 김연아 선수가 뭐 중고에서 샀나? cheapskate. 네, 우리말로 구두쇠 짠돌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나 가벼운 사회적 상황에서 사용되곤 하는데요. 물건을 소비할 때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일반적인 지출에도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자, 우리말로 구두쇠와 짠돌이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개인 짠돌이는 보다 가벼운 상황에서 소액을 아끼는 사람을 뜻하는 반면 구두쇠는 좀 더 광범위하죠. So 짠돌이든 구두쇠든 그냥 칩스케이트라고 보통 미국 사람들은 하죠. 그렇죠? 칩스케이트. 보다 조금 더 알려진 표현이 조금 뭐가 있냐면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좀 불쾌할 수가 있다라고 말고 계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문화적으로. 그래서 유대인을 Jewish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줄여서 Jew라고도 해요. 네. 하지만 요것을 Jew라고 해서 욕이 아니지만은 근데 요것을 실용회화에서 일상에서 Jew라는 것도 또 안 좋게 인종차별하면서 이들을 차별하면서 쓰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짠돌이와 구두쇠라고 호칭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Jew. 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 사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너 너무 짠돌이처럼 굴지 마. 그러면 stop being a 이렇게 얘기를 해요. Yeah. Yeah. 근데 stop being a Jewish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안 하죠. Yeah. 이거 꼭 줄여서 얘기하는데 진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하지만 진짜 미국 영어에서는 이런 문화도 알아야죠.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 다 알려드려야죠. 칩스케이트에 관련된 거. 그렇죠. Yeah. So 제가 눈치 보면서 이렇게 라디오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네. 진짜 문화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런 강의는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더 편하지만은 여러분들 제 마음 아시겠죠? 모든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그럼요. 그래서 짠돌이와 구두쇠라고 호칭을 붙여서 비하기보다는 사용하기 더 좋은 형용사는 stingy. stingy. 아, 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네, 이게 제일 그냥 칩스케이트 다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so 친구가 공연 티켓 사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에요. Come on, don't be such a cheapskate. These tickets are for a once-in-a-lifetime show. 어서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마. 이 티켓은 일생에 한 번뿐인 공연이야. Okay. Anyway, 여기서 근데 네. She's so stingy. 장난칠 수는 없어요, 뭔가 stingy. 근데 cheapskate가 강한 뉘앙스가 있겠지만 여기서 좀 such a cheapskate. 요거는 좀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Okay. Yeah. All right, guys. So thank you for listening. And we will see you tomorrow.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 표현드립니다.